안녕하세요. 인스펙트룸 엄준입니다. 저희가 구독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어팟 프로와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참여 방법은 하단 설명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노트 20 울트라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 공평한 싸움은 아이폰 12가 맞겠죠? 먼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된 노트 20 울트라는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세련되고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이게 좀 상태가 거지 같긴 한데 그래도 아이폰 특유의 라운드형 디자인이 굉장히 잘 살아있고 그에 반해 노트 20 울트라는 훨씬 더 각져 있는 모습이에요. 울트라의 색상은 블랙 컬러인데 울트라의 경우는 브론즈 컬러만 무광으로 나왔고 나머지 블랙과 화이트는 모두 다 유광으로 나왔어요. 아이폰 11 프로 맥스의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모든 컬러가 다 무광으로 되어 있고요. 참고로 저는 솔직히 유광보다는 무광이 요새는 좀 더 끌리네요. 프레임은 이 두 제품 모두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고요. 사실 노트 10 플러스 때는 이게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노트 20 울트라가 좀 더 발전을 한 거예요. 카메라 판을 제외한 두께도 거의 비슷합니다. 무게의 경우는 울트라는 208g, 맥스는 226g으로 18g 정도 프로 맥스가 좀 더 무겁습니다. 후면의 카툭티는 울트라는 뭐 거의 압도적이다, 이걸 따라올 자가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튀어나와 있어요. 거의 뭐 두껍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카메라를 하나 더 붙여놓은 느낌이에요. 울트라에 비하면 프로 맥스의 카메라판은 정말 얇아요. 프로 맥스가 나왔을 때만 해도 카툭티가 이중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반응이 진짜 별로였는데 아이폰의 카메라판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네요. 카툭티가 이렇게 심한 만큼 성능에도 굉장한 발전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게 케이스를 끼워도 뭔가 내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는 그런 느낌? 그리고 두 기기 모두 글래스로 되어 있는데요. 노트 20 울트라는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애플 전용 고릴라 글래스로 되어 있습니다. 애플 전용 글래스는 코닝사와 애플이 협업해서 튜닝한 고릴라 글래스인데요. 사실 이 프로 맥스의 상태가 지금 좀 거지 같아도 내구도 자체는 두 제품 다 정말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두 제품의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제일 먼저 궁금한 건 가격이죠.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145만원,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155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이폰 11 프로 맥스의 용량을 노트 20 울트라와 같은 용량으로 맞추면 176만원까지 가격이 쭉 올라갑니다. AP는 노트 20 울트라는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A13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램은 맥스는 4GB, 울트라는 12GB가 들어가 있어요. 3배나 차이가 나죠? 이제 용량을 보면 용량은 아이폰은 64, 256, 512GB 옵션이 있고요. 울트라는 우리나라에서는 256GB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다른 점은 울트라의 경우는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있어요. 그래서 용량을 좀 더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보면 울트라는 4500mAh, 프로 맥스는 3969mA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제법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배터리 성능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진행한 배터리 테스트 영상을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은 둘 다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데 울트라는 25W, 맥스는 18W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방수 방지는 둘 다 IP68인데요. 근데 제조사의 설명이 좀 달라요. 같은 IP68이라도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4m에서 30분을 버틴다고 하고요. 노트 20 울트라의 경우는 1.5m에서 30분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보안을 보면 울트라의 경우는 온스크린 지문인식, 프로 맥스는 페이스 아이디로 되어 있죠. 뭐 사실 저는 페이스 아이디를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요새 같은 경우 이제 마스크를 맨날 쓰고 다니다 보니까 페이스 아이디가 아예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온스크린 지문인식이 훨씬 더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갤럭시의 가장 큰 장점이죠. 바로 삼성페이.
사실 애플페이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아이폰이 이런 부분에서는 좀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노트만의 시그니처, 바로 S펜이 있죠. 사실 저는 노트10까지만 해도 S펜이 굉장히 편하다, 좋다 뭐 이런 느낌은 사실 크게 받진 못했어요. 근데 이번 노트20 울트라의 S펜은 세상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에어 액션 뭐 이런 거 다 제쳐두고 그냥 펜 사용감으로 봤을 때 S펜의 발전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이 발전했어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S펜의 레이턴시가 42ms였는데 이번에 노트20 울트라로 오면서 9ms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수치상으로 보면 뭐 5배가 빨라졌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써보면 내가 마치 종이에 글씨를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빨라졌어요. 이제 디스플레이를 볼게요. 노트20 울트라는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프로 맥스는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름은 거창한데 사실 둘 다 OLED예요. 울트라의 화면 사이즈는 6.9인치, 프로 맥스는 6.5인치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해상도는 1440x3088, 1232x2688을 지원합니다. 노트20 울트라의 경우는 실제로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가보면 최대 1500니트까지 밝기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굉장히 밝은 수치예요. 사실 실내에서 한 300에서 400 그 정도만 돼도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꽤 밝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폰은 최대 800니트까지 지원이 됩니다. 물론 HDR이 지원이 될 때 1200니트까지 이렇게 쫙 올라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800니트예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일종의 밝기 제한을 두는데요. 사용자가 밝기를 지정했을 경우 최대 300에서 400니트까지만 밝기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아이폰은 그런 제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밝기 설정을 최대로 해놓아도 실제 밝기는 300에서 400니트까지만 올라간다는 건데요. 이게 발열이랑 배터리, OLED 버닝 현상 때문에 이런 제한을 걸어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제 성능을 발휘 못하게 만들면서까지 이렇게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노트20 울트라의 경우는 이 펀치홀 사이즈가 작년에 비해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크기 차이는 노트20 울트라가 0.4인치 정도 더 큰데요. 여기서 자세히 보면 노트20 울트라가 세로가 훨씬 길죠? 그래서 비율 차이가 제법 있는데 이게 유튜브 영상을 볼 때 아무래도 세로가 길면 양옆에 레터박스가 조금 더 많이 생깁니다. 사실 이게 레터박스가 뭐 아이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노트20 울트라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프로 맥스와 울트라의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주사율이죠. 노트20 울트라는 120Hz 가변 주사율이 적용되어 있는 반면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60Hz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물론 아이폰은 터치 센싱 120Hz를 지원하긴 하지만 결국은 60Hz예요. 확실히 노트20 울트라가 훨씬 더 부드러운데요. 이게 웹서핑이나 스크롤링, 게임을 할 때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솔직히 이건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이 봐도 차이를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성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노트20 울트라는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A13 바이오닉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기존 갤럭시는 국내에서는 작년까지 엑시노스가 들어갔죠.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의 성능 격차가 꽤 존재했기 때문에 그동안 엑시노스 사용자들의 불만이 정말 꾸준히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S20 때와 마찬가지로 스냅드래곤을 탑재해 주었습니다. 사실 엑시노스가 들어갈까봐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다행이죠. 그럼 바로 벤치 테스트 결과 보여드릴게요. 결과를 보면 근소하게 A13 바이오닉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A13 바이오닉은 생태계 파괴자라고 불릴 만큼 정말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했었는데요. 스냅드래곤이 진짜 많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스냅드래�ን을 품고 있는 이 노트20 울트라도 정말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안투투 테스트를 보면 의외로 노트20 울트라가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는데요. 이 결과는 아무래도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의 GPU 성능이 A13보다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두 제품의 성능은 정말 빨라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이폰 11 프로 맥스의 경우는 작년에 나온 모델이죠. 노트20 울트라는 올해 나왔고요. 그만큼 아이폰의 성능 자체가 굉장히 압도적이었다는 뜻인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 성능 차이를 굉장히 많이 좁혔다, 노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다만 한 가지 포인트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앱 로딩 속도에선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특히 고사양을 필요로 하는 게임을 로딩할 때는 울트라를 먼저 실행해도 아이폰 쪽이 조금 더 로딩이 빨리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게임할 때 대단한 차이라고 생각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카메라 스펙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두 제품 다 트리플 카메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노트 20 울트라는 1억 8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 1200만 화소의 초광학 카메라, 그리고 또다시 1200만 화소의 잔망경 렌즈가 달려 있는데요. 이 잔망경 렌즈는 기본 5배 광학 줌이 되고 50배까지 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저 오토포커스가 들어가 있어요. 이 센서는 갤럭시에는 처음으로 적용이 된 센서입니다. 프로 맥스를 보면 12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 1200만 화소의 망원 렌즈, 또다시 12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면 카메라는 프로 맥스는 1200만 화소, 노트 20 울트라는 1000만 화소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트에 비하면 상당히 아이폰은 좀 단촐해 보여요. 사실 이게 단촐한 게 아니었는데 그동안 정말 많이 카메라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스펙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카메라를 이 영상에 담아보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도 힘들 것 같아서 카메라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갤럭시 자체도 요새는 뭐 아이폰과 성능 자체가 뭐 크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가 없어서 선택하는데 굉장히 힘드실 것 같긴 해요. 근데 확실히 이 두 제품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노트 20 울트라의 경우는 120Hz 주사율이 일단 들어가 있고 S펜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삼성페이도 사용할 수가 있죠. 하지만 아이폰의 경우는 뭐 애플페이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아이폰의 또 장점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뭐 애플 제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확실히 아이폰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이 애플 생태계가 솔직히 좀 무시 못할 정도로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잘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카메라 비교도 조만간 올라올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지금까지 인스펙팅룸 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